วันนี้จะทำสเปเชียลพาทุกคนมาทำความรู้จักกับ7หนุ่มฮอต B2B ค่ะสวัสดีค่ะค่ะอยากจะให้ทุกคนนะคะสวัสดีแฟนๆชาวไทยกันหน่อยค่ะโฮติอันยาเซลฟิบิลาสวัสดีค่ะผมรักคุณมาเมืองไทยครั้งแรกนะคะรู้สึกยังไงกับประเทศไทยบ้างคะแล้วมีอะไรที่ประทับใจเกี่ยวกับประเทศไทยไหมคะ일단 저희 부모님께서 신혼여행을 태국으로 오셨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가 마침 기회가 와서 오게 됐는데 저희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많은 팬분들께서 저희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멋있는 무대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활동을 해본 사람은 없고요. 저희가 B2B 데뷔 런칭 쇼 때 다 같이 런웨이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팬분들께서 막내 제가 제일 잘 어울린다고 모델 해도 되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욕심이 나네요. 스트레스 풀 방법이 저희 7명 다 같이서 뭐 영화를 보러 가거나 다 같이 뭐 쇼핑도 하러 가거나 네, 그러면서 풀어요. 네, 근데 저희는 연습하는데 굉장히 즐겁기 때문에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네, 즐거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아서 제가 좋은 게 아니라요. 저희 멤버 중에 현식이하고 민혁이 형이 굉장히 몸이 좋아요. 아직까지 많이 보여지진 않았는데 정말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저희 막내 아무래도 네 성재가 굉장히 활발한 것 같아요. 장난기도 굉장히 많고 아주 시끄시 그래요. 굉장히 재밌는 친구입니다. 돈이 많고 막네 오늘은 이런 태국이다 보니까 긴장해가지고 저희 뭐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활발하거든요. 앞으로도 태국 첫 방문이라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 저희 친구들이. 네, 옆에 너무 이쁘신 MC분께서 계셔가지고 말을 못 하겠어요. 현식이가 네 가장 조용한 것 같아요. 워낙 네 되게 점잖고 어른스럽고 목소리도 딱 들어오면 되게 되게 이렇게 조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네 조용한 것 같아요. 오도하기 오는 귀요미 빗다기 육은 귀요미 찌라질은 빵빵빵 귀요미 일단은 전부 친하죠. 같은 리큐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족 같은 분위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든 아티스트 분들과 친해요. 모두 딱히 누구랑 가장 친하다고 꼽기가 되게 어렵고요.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주간 아이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 정형돈 선배님과
데프콘 선배님이 계세요. 이제 거기서 가서는 이제 제가 거기서 꽤 출연을 하고 있는데 형돈이 형은 데프콘 형 막 하면서 막 지내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 오시는 분들이 대체로 아이돌 분들이 많이 오셔서 같이 출연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 출연을 하게 되면서 저희 회사 직구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돌 분들과 많이 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มีทุกที่มารายการค่ะส่วนมาวันเสาร์ทั้งทีนะคะเราก็มีเกมสนุกไฮไลท์ด้วยนะคะนั่นก็คือจับฉลากทำตามคำสั่งนั่นเองแต่ว่าจะมีผู้โชคดี3คนนะคะที่ไม่ต้องทำอะไรเลยถ้าพร้อมแล้วนะคะเริ่มกันเลยดีกว่าค่ะ ไปแล้วเรียบร้อยนะคะแบบนี้เนี่ยคงจะชอบแล้วก็รักหนุ่มๆ B2B กันมากขึ้นอีกใช่ไหมคะ